소식을 전해드리는 김포유. 실록이 짙어지는 6월이 되었습니다. 6월도 김포는 다양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출산 축하금 증액 지원 소식입니다. 그동안 셋째 자녀부터 1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둘째 자녀부터 100만 원의 출생 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아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두 번째 소식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반가울 소식인데요. 경기 시내버스의 어린이 요금이 무려 50%나 할인된다고 합니다. 이달 27일 토요일 첫 차부터 교통카드 기준 경기도 전역의 좌석형 버스는 1,230원, 직행 좌석형 버스는 1,400원으로 어린이 요금이 하향 조정됩니다. 여러분, 종이팩과 종이컵은 일반 폐지와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분리 배출해야 하는 종이팩, 종이컵, 팩 건전지를 모아 주민센터에 가져오시면 종이팩과 종이컵은 친환경 화장지로, 팩 건전지는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드립니다. 교환 현장에 가고 왔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폐 건전지랑 종이팩, 종이컵 가져오면 교환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주민 1인당 재활용품 수거 교환 사업으로 네. 정부랑 지자체 합동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폐 건전지는 20개당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한 장으로 교환을 해드리고요. 종이팩이나 우유팩은 지금 뭐 미터당 다른데 1리터 기준으로 35개 가져오시면 휴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 지금 보니까 팔이 되게 터질 것 같은데. 이건 한 16kg 정도 나올 것 같네요. 16kg요? 한번 재볼까요? 네. 과연 16.24 대박. 딱 맞췄어. 소름. 정확하죠? 네. 네, 지금까지 종이팩, 종이컵, 폐 건전지 교환을 위해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 나와봤는데요. 우리 주무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러한 교환 사업이 있으니까 각 읍면동으로 가셔서 많이 교환해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세입통합 화면 전환 납부 시스템, 비주얼 ARS 운영 개시 소식입니다. 그동안 듣기만 하던 ARS 많이 답답하셨죠? 6월 중순부터는 보이는 ARS로 365일 24시간 언제든 편리하게 지방세와 세외수입까지 납부하세요. 사회적 경제 프리마켓 소식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사회적 경제 프리마켓은 사회적 경제 기업과 지역 로컬 푸드 파머스 마켓, 어린이 CEO와 함께하는 사이좋아 마켓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 장터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6월 20일 토요일을 시작으로 7월, 9월, 10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아트빌리지에서 열린다고 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포시가 준비한 6월의 다양한 소식들 잘 보셨나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생활 방역 수칙을 잊지 말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신경 써주세요. 7월에도 더 다양한 김포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